지금 늦었는데. 지금 3시 반이에요. 이제 코엑스에 도착. 끝났을 것 같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네. 아우, 굉장합니다. 정말. 음반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음반이 많이 팔겠는, 많이, 오늘부로 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연주 횟수도 굉장히 많고 전 세계로 연주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아름다운 별마당 도서관에서 하는 이 별도콘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 연주이실 것 같지만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다른 연주회가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있으셨다면 어떤 네. 이유로 좀 글쎄 사실 모든 연주가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에 남고요. 왜냐면 각기 다르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연주들은 이제 최근에 했던 연주들이에요. 제가 그리고 4월, 5월에 조금 여러 군데로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폴란드도 갔었고 세르비아도 갔었고 영국도 갔었고 스페인도 갔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공연을 내외했고 또 한국에서도 공연했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던 4월이어서 그리고 이제 다른데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한국에 돌아오니까 공기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괜찮죠? 네, 아주 네, 좋아요. 네. 오늘 이런 날에 또 와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들었다시피 새로운 음반 네.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도 아까쯤에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은 네. 제가 음반 녹음했던 거는 2016년도 6월에 녹음했었고 또 2017년도 2월에 나머지 반을 이렇게 녹음해서 사실 조금 됐어요 녹음한지는 근데 지난달에 이제 결국 이렇게 출시가 되었거든요. 사실 그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2016년도 6월에 이 협주곡 녹음을 같이 했던 지휘자이신 네빌 마리너라는 영국의 지휘자께서 그 사이에 별세하셔서 사실은 두 협주곡을 같이 녹음하려고 했었는데 한 곡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제가 혼자 치는 독주곡으로 바꾼 거고 그 중에 한 곡이 제가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변주곡입니다. 네, 뭐 협주곡을 두 곡을 하든 뭐 솔로곡을 좀 넣으시든 뭐 아름다운 건 매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아까쯤에 대기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훅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바쁘시고 연습도 하셔야 하고 하시는 일도 많으신데 네. 연애는 그럼 좀 당황하셨나요? 아, 네. 네. 근데 바쁘다고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제, 하신다는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정말 네. 요새 제가 또 하는 일이 많아져서 좀 바쁘긴 합니다. 네, 요 정도까지만 제가 들어가서 한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저기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 너무 쑥스러워하시는데요. 한 분이 터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스피아나토 하고 그랜드 폴로네이즈라는 그 두 곡이 묶여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쇼팽 음반에 두 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슈만 작품, 차이콥스키 작품 뭐 이런 작품들을 묶어서 낸 그런 곡이 앨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2015년도에 냈던 음반은 1910년대의 작품들, 1910년부터 1920년 사이에 쓰여졌던 곡들만, 예를 들면 작곡가를 이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라벨, 스트라빈스키, 그리고 또 프로코피에프, 베르크 뭐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연주해서 녹음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음반 네, 먼저
집에 막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역 나갔다가 공연 끝나고 현대백화점에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빵을 사왔습니다. 베질리 빵. 올리브 오일을 찍어 먹으려고요. 수박.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베지칩. 저는 베지테리언으로 테스코 베지테리언이에요. 생선은 먹고 고기는 먹지 않아요. 가금류랑 간접 섭취할 때도 있긴 하죠. 만두 먹을 때. 하지만 98%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나카. 그리고 아보카도 5개 10,000원. 그리고 치즈.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맛있다고 해서 매장 직원이 잘 나간대요. 15,000원 주고 샀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으려고. 예, 손녀를 콘서트 보고 이제 왔는데요. 오늘 너무 감동이었어요. 30분이나 늦게 가서 또 못 보면 어떻게 하나. 저는 이렇게 재능 나눔 그런 공연이라고 해서 한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연주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보통 공연 같은 경우는 뭐 피아노 연주하고 나서 그냥 관객과의 소통 없이 그냥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한 곡 연주하고 나서 중간에 또 질문도 받고 뭐 새 앨범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너무 좋은 공연이었고 마지막에 앵콜도 또 관객들이 박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요청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또 드뷔시의 달빛도 한 번 더 연주를 해줬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편집은 잘 못하고 초보지만 제가 촬영한 영상을 한번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거리 있으면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촬영을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참 낯서네요. 오늘 저녁은 아까 백화점에서 사온 수박과 문어 초무침인가? 오늘 날씨 너무 더워서 한 잔만 마시려고요. 문어 초무침 맛있어요. 제가 원래 샐러드를 좋아해서 아침에 상추 사다가 상추 샐러드를 항상 거의 먹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맛있네요. 새콤한 게, 저는 이렇게 새콤한 걸 좋아합니다.